보겠습니다. 계속해서 특정 문자에 대한 한두식, 그때 개수 구하는 거, 개수 비교법과 수치 대입법 있다는 거. 162번 문제 보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지금 문제를 보면 이렇게 식이 있어. 그렇지? ax -2y. 그렇죠, 우리 친구들? 플러스 bx 플러스 y 마이너스 1은 ox -y 플러스 c래. 근데 포인트는 뭐야? x, y에 대한 항등식이래. 그렇지. x 값에 관계없이 y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하는 거. 그럼 특정 문자가 x와 y죠. 여기는 x에 대해서 1차, y에서 1차지. 그래서 x는 x끼리. 그렇지, 우리 친구들? x와 y에 대한 항등식이니까. 그래, 안 그렇지, 친구들. 이렇게 묶어야 되겠지. 그렇지? 그 다음에 x, y가 없는 거. 됐습니까? 이게 ox -y 플러스 c가 되는 거지. 계수 비교법 위해서 x의 계수가 5, 그렇지? y의 계수가 마이너스 1, 그리고 상수항이 c가 돼야 되겠죠. 이게 바로 계수 비교법이다. x, y에 관한 항등식이니까. 그럼 x 어디 있어요? 그렇죠. ax. a가 여기 있죠? x 여기 있네. bx. 그렇지? a 플러스 b. 됐습니까? y 보자. 마이너스 2ay. 마이너스 2ay. 나 여기는, 그렇지. by, 상수항 마이너스 1밖에 없네, 우리 친구들. 됐습니까? 됐나요, 우리 친구들? 땅 지우고. 됐죠? 그러면 x의 계수 a 플러스 b가 몇이 돼야 돼? 5가 돼야 되고, 우리 친구들. 그 다음에 y의 계수가 마이너스 1이 돼야 돼. 마이너스 2a 플러스 b가 마이너스 1이 돼야 돼. 그 다음에 상수항이 C가 몇이 돼? 마이너스 1. C는 나왔다. 마이너스 1. 좀 둘이 연립하면 되겠지, 우리 친구들. 빼주면. 그렇죠? 3A는, 그렇지? 6이 되지. 바로 A는 얼마가 돼? A는 2가 되겠네. 그렇지, 우리 친구들. 얘가 2 대입할까? B는 3이 되겠어. 리듬타고 있어요. 그때 세수해보 A, B, C를 구하라고 했는 우리 친구들. A가 2요, B가 3이요, C가 마이너스 1이니까 답은 마이너스 6이 되겠다. 됐습니까? 0점짜리 방정 문제. 특정 문자 X, Y에 대한 항등식이니까 X는 X끼리, Y는 Y끼리, 그 X, Y 없는 놈은 없는 놈끼리. 그래서 개수를 비교하면 되겠습니다. 왜? 전개하기가 편하니까. 그래, 안 그런 친구들. 됐나요? 예.